퍼센트 위험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. 자, 안 고치면 심각해집니다. 불안 조성 효과. 아, 이거 아까 석 기자님 그 스쿠터? 스쿠프. 예. 스쿠프 그거네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무서워요. 왜냐면 차는 정말 생명,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잘 모르기 때문에. 아, 아까 안전을 건드리면 약하게 돼 있어요. 맞아요. 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항상 타고 다니는데 안전을 건드리면 약해지거든요. 맞습니다. 아까 의사랑 비유를 하셨잖아요. 네. 겁을 주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차가 가다가 섭니다 이러면은 그래요? 그럼 빨리 고쳐주세요.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섭니다 정도는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전복이 될 수 있어. 이렇게 나오면 안 고칠 수가 무섭다. 없어요. 네. 맞아요. 꼭 가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안 가셔도 돼요. 선택이에요. 그런데 이거 뭐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 내면은 전복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협박이지 협박.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바로 갈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런 이 불안 조성형에 가장 많은 이 그 저기 해당되는 것들이 주요 부품인 것 같아요. 엔진, 뭐 미션, 브레이크, 뭐 타이어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왠지 이게 안 되면은 차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. 왜 명확히 딱 가라라 말하라 말을 안 해주고 왜 이렇게? 김현규 씨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요. 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뭐 브레이크 계통. 네. 그다음에 뭐 엔진. 그런데 많이 얘기를 하니까. 그런 쪽은 사실은. 상급 공업사라고 하죠, 보통 카센터를. 거기에서는 원래 그 해당 사항이 없어요. 아, 진짜? 네. 아, 취급 자체를 못하게 되네요. 왜냐하면 브레이크 계통을 손을 대게 되면,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우리 동네 카센터는 네. 다 뜯던데, 맨날. 아, 그 어느 동네? 해드 정도를 할 수 있어요. 네. 아, 근데 그러면은 급수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아, 네. 네. 아, 그러면 그건 어디서 확인해요? 아, 그거는, 어디서 확인하냐면요. 항상 뭐,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고. 그다음에 그 사람 자격증과 그 사람의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. 예, 이렇게 돼 있고 명실하게. 진짜 몰랐어요. 아,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라도 아셨으니까. 아니 그러면 일반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카센터에서는 네. 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도 안 돼요? 아, 패드는 교체할 수 있죠. 그런데 브레이크 네. 근데 이제 안에 통상적으로 지금 뭐 불안 조성형 얘기를 하시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뭐 이렇다 이렇게 막 크게 가버리시거든요. 왜냐하면 패드 교체해봤자 비용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. 역시 네. 비용이야. 자동차 정비업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1급과 2급, 부분 정비만 가능한 3급으로 나눠집니다. 보통 카센터라고 불리는 3급의 경우 엔진, 제동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분해 조립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우리 병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. 병원.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고서 또 딴 데 가서 고칠 거야. 네, 다른 병원 갈 거야. 그런 거 다른 병원에 가서 고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암 진단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돈을 내고 나오시나요? 그냥 나오시나요? 돈을 내고 나오죠. 나와야죠. 네. 근데 카센터에서는 카센터에서는 어떤가요? 자,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진단비를 줘야 돼요? 말 버벅거리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네요. 네. 진단에 대한 비용은 생각보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 같아요?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럼 하루 종일 한 10건 정도를 진단만 내리다가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공칠 수도 있고. 그 기술 좋아도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장 수형.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뭐냐면 두 번째 아까 한번 써봐 이거 있잖아요. 사실 기술자는 기술 구사하고 기술료를 받는 게 다른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 약품 팔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것보다 이 나중에 뭐 이게 두피에 좋다 이러면서. 영양제 파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떨 것 같으세요? 오히려 그쪽으로 치우쳐져서 맞아요.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 생기죠. 그러면 네. 적정 공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? 시간당 공임? 시간당 기술로? 공임이 현실적으로는 뭐 그게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. 왜요? 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그 견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상당히 좀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 그 일단 일해놓고서 일단 수리 진행을 해놓고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견적에 넣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. 견적서를 원래 발부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먼저 내가 받아볼 받아서 수 받아서 그 고객이 동의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수리를 진행하게 돼 있는 거고요. 아, 그 우리 카톡쇼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수리를 하러 가실 때 네. 견적서를 먼저 달라. 요게 이제 습관화돼야 되는 거죠. 아주 작은 수리라도. 하지만 견적을 내는 데 대한 비용은 아, 또 생각을 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 비용은 인정을